안녕하세요. 명찬 차원장입니다. 제가 무의식과 대화하면서 치료한다고 하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도 무의식과 대화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명찬 차원장 스타일 말고 여러분이 어렵게 여기지 않을 만한 평범한 스타일로 무의식과 대화하기 실전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무의식에 관한 이론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명찬 체원장이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게 1900년대 초반에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무의식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무의식의 뿌리를 둔 결과일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 무의식을 충동과 성적 욕구의 관점으로만 과하게 파헤치는 느낌이 강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로이트 학파 이론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 학파에서는 특히나 타인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불건전한 충동으로 무의식을 강조하거든요.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의 무의식은 특히나 육체의 질병과 연관이 있는 무의식은 그저 충동과 성적 욕구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된 습관이나 학습된 경험 위에 올려진 개인적 욕구,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사상과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본인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인데 너무 뼛속까지 나라서 본인이 평소에 의식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근본적인 나라고 여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내 걸음걸이가 어떤지, 고개가 살짝 삐뚤어졌는지, 내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지, 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너무 익숙해서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나의 무의식과는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의식의 접점에 전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의식이란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 중에서 현재에는 잘 의식되지 않지만 조금만 집중하고 노력하면 곧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완충지대인 셈인데요. 저는 무의식과 대화한다고 말하지만 프로이트식으로 말하자면 무의식에 잠겨있던 기억이나 생각이 전의식을 거쳐 의식적 차원으로 떠오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명찬 체원장이 즐겨하고 있는 방식은 데이빗 호킨스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게 링크를 연결하고 AK 검사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AK 검사를 할수 없으니까 제 방식을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치료 중인 명쾌한 패밀리들을 관찰할 때 무의식으로 가라앉아 있던 기억의 조각이나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전의식을 거쳐 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자주 봤었는데요. 그럴 때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몇 가지 힌트를 드릴까 합니다. 단 여러분이 본인의 무의식과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할때 옆집 아줌마랑 수다 떠는 것을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무의식적 존재와 장시간 떠들면서 대화하기는 신경정신과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기 딱 좋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자, 한 아이템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잘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바쁘지 않을 때는 환자분의 무의식을 호출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건강에 타격을 주는 원인이 되는 감정과 그 시기, 사건을 물어보면 무의식은 거부하지 않고 환자분이 의식하지 않았던 치료 힌트를 알려주고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 칼슘 알러지 치료가 잘안 넘어가는 중년 여성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연관된 감정을 찾아보니 앵걸, 분노가 나오는군요. 알러지가 형성된 시기는 39세, 알러지와 연관된 사람은 남편입니다. 무의식을 통해서 이 정도만 알아내도 70, 80% 환자분들은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39살 때라고 하면 남편에게 열폭하던 시절 맞아요. 나도 출근해서 일하다가 이제 퇴근했는데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밥 먹이고 집안일에 아이들 속지 봐주고 씻기고 재우는 일까지 무조건 제가 다 했어요. 손안을 깜짝하지 못할 만큼 너무 피곤하다 못해서 화가 날때 별다방 돌체라떼 탐닉했어요. 라떼 종류는 다 좋아하는데 그거 외에는 인생 사는 낙이 없었거든요. 이게 칼슘의 감정 알러지로 나오네요. 이 정도 힌트로 바로 찾아내시는 경우 이 기억은 전의식 영역에 있던 기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숨어있는 감정을 찾아내긴 했는데 뭔가 100% 핵심을 찌르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은 그 당시에 그 감정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 번의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무의식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여러분의 무의식이 눈앞에 보인다는 말은 아니고요. 무의식이 나서게 되면 첫 번째로 상황이 바뀝니다. 남편과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노라는 감정과 연관되어 돌체라떼로 대표되는 항목, 칼슘 믹스의 알러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런 항목을 모아서 감정치료를 시도했죠. 그런데 치료가 성공하지 못했고 재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한의원에 내원하셨네요. 원장님, 칼슘과 앵거 알러지를 같이 치료한 후에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통증으로 뼈가 부서질 듯 아픈데 이게 39살 그 당시에 아프던 증상이랑 똑같거든요.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애들 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았거든요. 뜬금없이 그 당시의 증상이 나타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 포인트에서 도대체 명찬 체원장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화가 나실 수도 있죠.
명치한 알러지 치료. 이걸 하면 낫는 게 맞아? 치료하고 나서 더 아픈데? 이거 치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 자체가 무의식이 본인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39살,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때 의식에도 전의식에도 교통사고 후 통증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영연반응으로 된통 아프고 나서야 그 당시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을 뒤늦게 기억하셨어요. 집안일 스트레스, 남편과의 불화가 생기기 이전에 교통사고 후유증,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이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뼈의 충격으로 기억이 남아 칼슘 알러지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남편과 집안 살림 문제만 꼬투리 잡고 있으니 무의식이 나서게 된 겁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몸 상태를 돌려놓고서 깨닫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몰아가는군요. 아이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진짜 원인을 못 찾는구만. 너 그때 교통사고 당했었잖아. 뼈가 어스러질 때 부딪혀서 후유증으로 고생했었잖아. 기억이 안 나? 무의식이 이렇게 문장으로 말을 건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통증으로 명연히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남편 탓만하고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무의식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명치한 알러지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명치한 체원장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호출했고, 무의식이 알러지를 치료했고, 무의식에게 알아낸 정보로 불쾌한 연결고리를 건드리니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군요. 한 번에 잘 치료되면 무의식이 낫을 것까지는 없겠는데, 의식이 치료 힌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 무의식이 상황을 바꿔서라도 간섭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 감정 상태와 몸 컨디션으로 돌려놓고서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의식을 달달 복가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다시 정확히 짚어내서 치료하고 나면 치료가 성공하고, 그러면 무의식이 뒤흔들어놨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꽤나 쏠쏠합니다. 무의식과의 대화에 익숙해지신 베테랑 환자분들은 저에게 먼저 와서 말씀하곤 하세요. 원장님, 지난번 치료가 끝나니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아마도 이런 방향으로 저렇게 치료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의 치료는 제 손을 떠난 셈입니다.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일손일 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찾아내고서 주체적으로 자기 주관으로 치유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무의식이 간섭하는 상황, 두 번째는 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치료 중이신 명치한 패밀리 중몇 분께는 거울 속에 비치는 내가 아닌 나를 대면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울에 비치는 나를 이용해서 무의식을 대면하게 하는 것은 2차적인 방법입니다. 무의식을 만나기 위해서 무의식을 의식 세계로 호출해서 불러냈을 뿐 무의식이 사는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말하더군요. 꿈속 세상이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이 활동하는 현장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치료를 하던 당시에 이 아이템과 어떤 사연이 있진 않은지 제가 여쭤볼 때 환자분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어떤 사연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치료 후 다시 내원하였을 때는 원장님,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꿈을 꿨어요. 지난번 알러지 치료한 거 무슨 일 때문에 알러지가 생겼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었는데 꿈에서 다 보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말이죠. 그때 그 사건을 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주체, 그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과거의 사열이 꿈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날의 일을 미리 꿈으로 꾸기도 하고요.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는 사연을 무의식과의 대화라고 보면 됩니다. 무의식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의식과 대화하기 의외로 쉽습니다. 꿈을 꾸는데 특별한 실력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좀더 팁을 드리자면, 무의식으로 꿈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나는 나인데 좀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의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까요? 제 꿈속에 저는 한의사가 맞기는 맞는데 신분은 언제나 학생이더군요. 계속 배움에 목말라 있는 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중학생이고 어떤 날은 박사코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의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때로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100줄을 내고 나오고, 어떤 날은 아예 시험 범위를 몰라서 헤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전공 필수 하나를 이수를 못해서 졸업장을 못 받는군요. 좋은 모습보다는 안쓰러운 상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면 무의식의 세계는 프로이트의 말대로 두려움과 불안, 공포의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세상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꿈을 자주 이용합니다. 오늘 만날 환자분을 꿈에서 미리 만나보곤 합니다. 설문지로 읽어보거나 병원 자료로 분석하거나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포인트의 정보가 제게 전달됩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치료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꿈에서 제가 써야 할 블로그 내용을 다 보고 오기도 합니다. 꿈에서 만나는 나의 무의식은 나의 조력자이고 나의 동반자입니다. 잘 달래서 잘 데리고 다녀야 돼요. 자, 오늘 이 무의식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들 제가 여러분을 치료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올 수 있도록 잘좀 부탁한다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무의식입니다. 사실은 제가 명치한 체원장 유튜브와 블로그에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저의 치료와 안 맞을 만한 사람은 아예 보지도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처음 만났던 날 여러분의 무의식에게 초진대 다 물어봤어요. 내가 가진 기술로 내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의 원인이 되는 알러기를 치료하면 당신은 병이 낫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치료해야 됩니까? 이분의 질병과 가장 연관이 높은 아이템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알려주겠습니까? 아마도 알러지 검사와는 별개로 핵심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아이템을 제가 따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무의식이 제게 해준 답변이었어요. 그 답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데 이미 동의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환자분의 무의식이 노라고 대답하면 저는 그 환자분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아예 치료를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죠. 최소한 여러분의 무의식은 저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경험을 기반으로 치료하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저에게 소개시켜서 여러분을 치료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입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명쾌한 한의원을 찾아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무의식이 명쾌한 체원장을 믿어주지 않거나 마음을 열지 않거나 저를 싫어했더라면 아마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알러지 치료를 진행해 나가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원하는 대로 치료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무의식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픈 이유도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지도 말이죠. 저는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치료되도록 인도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심리적 역전 상태에 걸려 있어서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투닥거리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라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